자, 아트원 클럽엔 하이리무진 차박지에 도착을 해서 어닝 펼치는 것까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차를 주차를 했네요. 주차를 하고 트렁크를 쫙 열어놓고 다음에 제가 하차를 합니다. 한 다음에 맨 먼저 바로 사이드 어닝대가 있네요. 사이드 어닝대를 가지고 바로 어닝을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왜냐? 어닝 지난번 영상에 있었는데 계속 보여드려야 됩니다. 자, 대는 앞쪽으로 이렇게 놓고 발을 꺼내주고 발 꺼낸 상태에서 이렇게 아래쪽에 땅을 지지를 한 다음 다시 돌려주고요.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앞으로 빼서 이렇게 땅을 지지를 해주고 약간 올린 상태에서 다시 돌려준 상태에서 어닝 다시 반대쪽으로 돌려주면 됩니다. 자, 이때 바깥쪽에 설 게 아니고 이렇게 안쪽에서, 예를 들면 비가 온다든가 하면 비도 안 맞을 수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펼쳐준 다음 다리를 쭉 바깥쪽으로 또 빼줘야 되겠죠. 빼주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다리를 바깥쪽으로 빼주고 다시 나머지 어닝을 돌려줍니다. 돌려주면은 이렇게 끝까지 펼쳐지는데 텐션이 있다가 쫙 내려갔을 때 한 번 더 감아주면은 팽팽해지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최종적으로 다리 조절을 해주면 됩니다. 뭐 높이 조절 해줘야죠. 이렇게 높이 조절 해주고 마찬가지로 반대쪽도 이렇게 높이 조절 해주면은 어닝 설치가 끝! 전화가 오네요. 네. 전화 나중에. 다음 바로 함 꺼내놓으면은 간단한 차박 캠핑이 준비가 됩니다. 오늘 영상 시작합니다. 가시죠. 자, 안녕하세요. 미니밴 전문기업 아트원입니다. 자, 폼 좀 잡아봤어요. 어떠신가요? 자, 오늘의 제목은 뭐 은퇴자들이 많은데 은퇴 부부가 이렇게 차박하기 좋은 카니발 황제 차박 소개할 건데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오, 뭐 8천만 원 돈 가까이 들여서 뭐 이런 차를 타냐, 그 돈이면 호텔 가고 또 펜션 가지 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의 주제는 그죠, 호텔 가고 펜션 갈 때 타고 다니는 4인승 황제 차박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은퇴하신 분들이 이렇게 뭐 호텔도 가고 골프도 치고 많이 하시는데 또 가끔씩 부부가 차박을 할 때 불편하지 않은 모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평소에는 그냥 4인승 승용차다 라고 생각하시면 아주 편하게 이해하실 것 같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아트원의 글로벤 하이리무진의 가장 큰 장점, 맞죠, 심피디님? 일체형 사이드 어닝이 있다는 거. 그리고 어닝 월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프론트, 그 다음 사이드. 뭐 지난번 영상에도 어닝 월까지도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유튜브 다른 영상 참조하시면은 어닝 월까지도 다 보실 수가 있다는 점. 가장 중요한 거는 어차피 승용입니다. 물론 어닝을 접었을 때 이 사진도 처음 보겠습니다만은 평소에는 그냥 승용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뭐 자주 보셨던 분들은 뭐 이해를 하시겠지만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쪽부터 차분히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일체형 사이드는 보셨고요. 본 차량은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원래는 9인승이었죠, 심표님? 네. 예, 근데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는지 한번 좀 비춰드리겠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죠. 소리가 디젤 차량 같네. ABP 컬러, 외장은 사이드 스텝만 했죠. 예, 사이드 스텝, 밟고 올라가는 사이드 스텝만 했고, 일렬 쪽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자, 일렬 쪽 오픈했습니다. 자, 본 차량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4세대 신형 카니발 9인승 스타뱅고가 있으니까 디젤 차량 맞죠, 심피디님? 네. 예, 디젤 차량 시그니처 완전 풀 옵션이고, 실내 컬러는 기아 순정 하이리무진과 동일한 코튼 베이지로 했는데 튜닝을 한 게 있죠. 바로 디럭스 리무진 시트를 했네요. 어차피 일렬만 추가하기 때문에 부담은 없습니다. 리무진 시트를 하는 이유 다 아시죠? 빵빵한 30mm 이상의 쿠션, 버킷, 뭐 쿠션이 있어서 장거리 운전 시에 부부가 아주 편안하게, 그리고 앞에 보조 모니터 맞죠? 물론 서로 대화도 해야 됩니다만은 가끔 질리면은, 아니면 노래방 아, 질릴 수 있어요, 심피디님. 50년을 살아봐. 그리고 가끔 노래방 기능도 있죠, 맞죠, 심피디님? 그래서 심심치 않게 장거리 갈 때 편안한 시트,
그리고 보일거리가 있어 결코 지루하지 않다는 사실. 그리고 바닥 쪽에는 컬팅 자수 베이스로 되어 있고 상부에는 라인 매트가 되어 있네. 톰 그레이. 그레이 맞습니다. 자, 일렬 쪽은 구인승이든 뭐 다 동일해요. 맞죠, 심피님? 네. 오늘은 이렇게 코튼 베이지 컬러를 선택을 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짜잔, 2열 쪽이죠. 자, 2열 쪽에 딱 보면은 승차 모드로 되어 있어, 전동 침대 시트가. 근데 바닥 쪽부터 설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바닥 쪽에는 이렇게 요트 바닥 누티크가 있고,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매트를 깔고 함을 올려놓고 발걸이 대용으로도 씁니다. 어쨌든 본 차량은 4인승으로 넓은 레그룸을 가지고 있고, 제가 들어가서 설명해야 될 것 같아요, 심피디님. 네. 딱 밟고 들어가서 우선은 바닥 쪽에 요트 바닥은 세 가지 컬러가 있죠. 이렇게 그레이 컬러, 그 다음에 다크 브라운, 로우 브라운, 세 가지 컬러가 있는데 선택 자유인데 중요합니다. 실제 요트에 사용되기 때문에, 실제 요트에 사용되는 부품이기 때문에 한번 시공으로 패치할 때까지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죠. 요즘에 요트 바닥 뭐 따라오는 업체들 많아요. 하지만 정말 한번 시공으로 패치할 때까지 쓸 수 있는 재질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측면 쪽에는 허니콤 블라인드, 뭐 차박 캠핑이 없어서는 안 되죠. 블랙 하대, 그리고 원단은 그레이, 맞죠? 네. 프라이버시, 햇빛, 열기, 한기 모두 누릴 수 있는 허니콤 블라인드 아트원에 직접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시트가 중요해요. 사실은 우리가 평소에는 4인승 4명이, 자, 본 차량은 차값 포함해서 거의 8천만 원 되죠? 네. 싼 차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 차를 가지고 바로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텔을 갈 수도 있고 골프를 치러 갈 수가 있어요. 맞죠, 심피디님? 네. 2열의 승차자를 위한 승차 모드. 근데 전동 침대 시트가 이렇게 승차 모드에서 릴렉션 모드가 된다는. 얼마 전에 릴렉션 모드 딱 발표했죠? 자, 네. 이 상태에서 어디까지 넘어가냐? 와우. 정말 편하게 승차 모드로 할 수가 있고, 이렇게 각도 조절을 마음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언더 서포트 역시도 승차할 때 도움이 되죠. 언더 서포트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언더 서포트는 삑 소리 났죠. 자, 원터치로 그냥 올라갑니다. 그리고 원하는 위치에 딱 세울 수가 있죠. 마찬가지 등판도 원터치로 갑니다. 그리고 열선 등이 내재가 되어 있다는 사실. 자, 승차 모드일 경우 나름 6인승 같은 경우 회전 시트가 있고 전동 침대 시트가 있을 경우는 뭐 릴렉션 시트도 좋지만 릴렉션 시트가 아닌 무려 40만 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하지만 4인승일 경우에는 반드시 이 릴렉션 시트를 꼭 선택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팔걸이 부분도 좀 개선이 됐어요. 자, 이 부분에 방석 부분에 심지어는 개선된 것이 방석 부분에도 벨크로가 되어 있어요. 아~ 측면도 벨크로가 되어 있어서 그래서 훨씬 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승차 시에는. 자, 어떠신가요? 이렇게 승차 모드. 그리고 앞쪽에 금방 보여드린 함 딱 놓으면은 발을 또 올려놓을 수가 있죠. 그래서 4인승으로 넉넉한 공간을 제공받을 수 있는 황제 차박. 그리고 상부 쪽은 뭐 자주 설명을 했습니다. 센터미 사이드 쪽에 은은한 앰비언트 조명이 전기장치가 되면은 무시동 상태에서도 조명 들어와요, 심피디님. 네, 맞아요. 그리고 아트원의 자랑이죠. 7개의 금형으로 쫙쫙쫙쫙 되어 있기 때문에 잡소리가 안 나고, 역시 샤무드 재질. 그리고 한여름에는 이 4개의 펠리세드 송풍구가 정말 유용해요. 에어컨 빵 틀으면 됩니다. 그러면 이 4개의 펠리세드 송풍구에서 에어컨 바람이 골고루 떨어지는 에어덕도 구조가 아트원의 자랑이고요. 가장 중요한 거, 하이루프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개방감도 좋지만 자랑은 여기 있습니다. 바로 모니터죠. 자, 디젤 차량 같은 경우 시동 켜면 다른 사람들한테 방해가 되죠. 그렇죠. 시동 끈 상태에서도 본 차량은 전기장치가 풀로 되어 있기 때문에 2박 3일 동안 무시동 상태에서 얼마든지 모니터를 보고 그리고 들을 수 있는 자체 스피커도 되어 있습니다. 즉, 조용히 뭐 드라마 한 편 보면서 잠을 청할 수도 있다는 사실. 자, 그리고 승차 모드에서 침대 모드로 바뀌는 걸 보여드릴 건데요. 이 릴렉션 모드는 원터치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선은 롱레일을 통해서 시트가 전후로 이동합니다. 이렇게 앞쪽으로 당겨 놓은 상태에서 바로 등판을 띄워 보겠습니다. 등판도 역시 원터치로, 삑 소리가 나면 그냥 두면 되고, 언더 서포트도 원터치로, 뭐 이렇게 잠시 쉴 수 있는 시간도 있어요. 다만, 자, 이렇게 모두가 자동으로 등판 이어지고 그 다음에 방석 올라왔는데, 등판과 방석이 층이 진다고 그랬죠. 이 층을 없애기 위해서 또 하나의 버튼이 있는데 버튼을 살짝 눌러줘야 됩니다. 언제까지?
완벽한 수평을 이룰 때까지. 자, 이거는 자동이 아닙니다. 눌러주고 있어야 됩니다. 자, 이 상태면은, 자,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750 사이즈가 되고, 연장. 연장은 간단합니다. 쭉 밀어주고, 다음, 옆에, 좀 전에 쓴 팔걸이를 딱 떼서, 부드럽게 밀어서 뽑아주면은, 최대 1900 사이즈. 뭐, 제가 키가 몇이라고 할지 생각했네. 174. 아, 작은 키 아닙니다. 나름 중간 키는 됩니다. 자, 이 상태. 자, 완벽한 수평을 위한 침대 하나 얻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바로 이 헤드레스트가 높기 때문에 베개 역할도 하죠. 딱 한숨 잘 수 있는 완벽한 수평이 아니면 잠자리가 개운하지가 않다고 자주 설명을 드렸죠. 예, 전동 침대 시트 많은 업체에서도 이렇게 따로 와주면 땡큐 감사한데 제발 소비자분들 불편하지 않게 완벽한 수평을 이루게 그리고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팁 또 있죠, 힘표님. 이 침대 시트가 이동을 해요. 어디로? 후석 쪽으로 얼마만큼 쭉 바깥쪽으로 50cm 이상 이동. 와, 너무 많이 간다. 이동을 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는 또 얻을 수 있는 게 뭐죠? 물론 자 바깥의 풍경을 볼 수도 있지만 일명 꼬리 텐트, 리어 텐트를 치게 되면은 침실 공간이 이렇게 바깥쪽으로 빠져나오고 겨울에는 우레탄 창, 여름에는 모기장을 설치를 하면 훨씬 더 신선한 공기를 마실 수가 있는 모드. 더불어 한번 비춰주시죠. 2열에 이 넓은 레그룸, 넓은 공간, 여기에는 아마 4명이 앉아서 뭐 그림, 그죠? 그림이 뭔지 알아? 꽃놀이? 그림놀이? 화투? 뭐 이렇게 꽃이 싸우는 것도 할 수가 있고 이렇게 하면은 뒤쪽에 트렁크 테일게이트가 닫힌다는 사실. 자, 어떠신가요? 많은 은퇴자 분들이 꿈꾸시는 캠핑카, 특히 부부가 함께 다닐 때 이 정도로 모두 당연히 열선 있죠. 여기에 열선 있고 무시동 히터가 있기 때문에 한 겨울에도 옷 가볍게 뭐 벗고 잘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는 돼야만이 아마 사모님께서 부부가 함께 다닐 수 있는 모드가 되지 않을까 사료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쪽 측면에는 사실은 그 윈도우백이라고 있어요. 네. 저는 가지고 다니는데 사진에 첨부합니다만 윈도우백 하나만 있으면 여기에 저 같은 경우는 침낭 두 개, 기타 여러 가지 용품들을 넣고 다니는 윈도우백이 있다는 거, 그리고 꼬리 텐트도 역시 사진 첨부합니다만 하나 정도 갖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꼬리 텐트보다 뭐가 더 편해요? 사이드 언이 편하다는 사실. 자, 어쨌든 많은 은퇴자분들이 꿈꾸는 꿈보다 현실. 실내 쪽 보여드렸고 후석 쪽에서도 전기 장치 등 설명하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목소리가 차분해요 오늘은. 후석으로 가시죠. 자, 후석에서 빕니다. 목소리가 오늘 좀 차분해요. 뭐 저 제 마음이죠. 뭐 유튜버 맞죠? 심표현님 막 빨리 하는 것보다는 좀 차분하게. 자,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1900 사이즈 쫙 보면은 와, 한번 비춰보세요. 고프로 진짜 수평 맞죠? 네. 예. 근데 승차 모드로도 하는 것도 간단히 보여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팔걸이에 열선 있습니다. 그리고 언더 서포트 이렇게 내려주는데 이건 바로 삑 자동입니다. 그죠 맞죠? 네. 그 다음에 방석이 등판과 지금 현재 일체형인데 이 상태에서 등판을 올리면 큰일 납니다. 즉 방석 부분을 먼저 앞으로 승차 모드로 해줘야 됩니다. 자, 이거는 계속 잡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벽에 베개가 있었죠? 베개를 빼서, 아니 뭐라고 할게요? 팔걸이 겸 베개 맞죠? 팔걸이 겸 베개를 이렇게 앞쪽에다 놓고 그다음 마찬가지입니다. 손이 짧은가? 역시 반대쪽도 이렇게 놓고, 야, 좀 앞으로 가야 돼. 놓고 이 상태에서 헤드레스트는 그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등판을 딱 올려주면 원터치로, 오, 찍찍이가 밀리는데 자동으로. 죽어가는데요? 오케이. 승차 모드로 전환을 했고요. 왜냐하면 후석에 이렇게 넓은 공간 보여드려야 돼요. 그렇죠. 예, 후석에 적재 공간이 이렇게 4인승 황제 시트는 승차 시에 이렇게 넓은 적재 공간이 생깁니다. 물론 여기에 골프백, 캠핑 장비 등을 실을 수가 있고요. 뭐 제 친구들이 벤츠 마이바 많이 타는데 골프장 갈 때는 늘 이 차로 가죠. 왜냐? 골프백 싣기 너무 좋아요. 맞죠? 예, 그리고 그렇죠. 예, 만약에 은퇴하신 부부들이 이렇게 캠핑 갈 적에는 캠핑 용품 실으면 되고요.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평소에는 그냥 승용차를 쓸 수가 있는데 이 차에는 어마어마한 전기장치가 들어있죠. 바로 오픈을 했습니다. 오픈을 하면은
악투원 AP3301이라고 이렇게 인산철 배터리 올인원 세트인데요. 300A 인산철 배터리 그리고 3000W 인버터 그리고 주행 중 충전기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신피디님. 네. 네. 그리고 무시동 히터, 에바 스페커, 디젤 전용이 장착되어 있고 소화기가 이쪽으로 옮겨졌죠. 원래는 이 안쪽에 있었는데 이 안쪽에는 휴즈 박스가 바로 들어갑니다. 한번 비춰주시죠. 즉 일반 손님들은 휴즈 박스만 점검하시면 되고 사실 점검할 일이 없어야 되죠. 맞죠, 심표님? 자, 올인원 330 아주 인기 있고 소리가 안 나게 하려면 돌려주면 됩니다. 살짝 그럼 소리가 안 나죠. 자, 그리고 전기장치 컨트롤 심표님 이쪽으로 오고 내가 이쪽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합니다. 이제는 아트원에서 종결이 좀 거의 마무리했습니다. 더 발전할 것이 없는 것 같아요. 즉 무시동 히터 컨트롤 스위치 그리고 메인 스위치가 있습니다. 메인 스위치 그리고 220V 사용 시에 누르는 스위치 그 다음에 이건 뭐죠? 캠핑등 밤새도록 그 허니콤 블라인드에 붙어있는 캠핑등 그 다음에 이거는 트렁크 테일게이트 즉 안쪽에서 이렇게 트렁크 테일게이트를 열고 닫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12V C가 아울렛 12V USB 아울렛 두 구 이 두 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뭐 다 핸드폰 각자 있지 않습니까? 핸드폰 충전할 때 그 다음에 현재 300A 100%라고 표시를 해주고 220V 아울렛이 있습니다. 그리고 220V 인입은 코드가 있는데 사실은 이쪽 직접 올인원으로 넣어주면 됩니다. 근데 220V 인입 쓸 경우가 별로 없어요. 왜? 주행 충전 빡빡 되기 때문에. 그치. 맞죠? 자 이렇듯 은퇴자 부부가 밖에 나가서 고생하지 않고 또는 이 차량으로 뭐 호텔, 골프장 갈 수 있는 황제차박 4인승 모두 차분하게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물론 승용차 뭐 G80 뭐 기타 여러 가지 그리고 벤츠 뭐 E클라스, C클라스 그 정도로 금액으로 맞아요. 벤츠. 댓글에서 벤츠 얘기하지 말래요. 아, 벤츠 얘기하지 말래? 아, 마이바 얘기, 내 친구야. 괜찮아. 마이바에 그만 까라고. 그냥 농담입니다. 마이바가 좋죠. 하지만 용도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심지어 맞죠? 맞아요. 예, 은퇴한 분들한테 사실은 필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 정도로. 즉, 안쪽에는 황제차박 4인승 완벽한 수평을 이루는 전동 침대 시트 릴렉스 모드, 그리고 전기장치 풀, 그리고 바깥쪽에는 일체형 사이드 어닝 뭐 이 정도로면은 아마 이런 차가 뭐 흔한 차는 아닙니다. 심피디님 아트원에서 오랫동안 연구 개발해서 마침표를 찍은 즉 은퇴 부부를 위한 황제차박 4인승 캠핑카 영상 보내드렸습니다. 자, 좋은 의견 있으면은 공개 댓글에 또 달아주시면 의견 수렴할 거고요. 자, 요즘에 의견 수렴할 겁니다. 마이바 말고. 자, 요즘에 날씨, 와, 가을 날씨 정말 좋죠. 캠핑하기 딱이죠. 여름에는 모기와의 전쟁이지만 가을에는 뭐 그냥 보는 것이 다 아름답, 공기도 좋고. 하지만, 아, 경기. 그렇게 막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환율은 계속 오르고요. 어찌됐든 은퇴하신 분들은 그동안 고생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거 훌훌 다 털어버리고 좋은 계절에 좋은 곳 가서 아주 편하게 부부가 캠핑하는 모습 그려봅니다. 오늘도 아트원24 채널 시청해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멋있는 걸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